네, 오늘도 여러 가지 좀 일정들이 대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미국부터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에서는 바이러스 학회의 학술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죠. 엔지캠 생명과학이 이 학술대회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 뉴스들 잘 챙겨보시고 내일장에 또 어떤 영향 미칠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오늘부터 영국에서는 코로나19 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문가 1,000명이 넘게 영국의 규제가 해제돼서는 안 된다라고 밝히기도 했지만 영국은 강행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요, 맥스트가 공모청약을 오늘까지 받고요. 예, 더불어서 에브리봇이 오늘부터 공모청약을 시작을 합니다. 예, 국내 로봇 청소기 1위 업체인데요. 예, 공모가 밴드가 19일에서 20일까지 일반 청약을 받게 되고 공모가 밴드 최상단이 이미 결정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서는 KNUDL 지수 선물의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기후변화 지수의 3종이 오늘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SG와 관련한 시장의 움직임이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된 좀 여론들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 더불어서 오늘 제주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이 되고요. 강릉은 4단계로 격상이 되게 됩니다. 관련된 소비주들의 움직임도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저서가 출간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대권 도전에 대해서 시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